지금 위원회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입니다. 제19조의 회의록 등의 확인 요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회의록과 속기록은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데 답변이 차기 회의에 보고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차기 회의가 보고가 안된 이유가 회의가 성립 안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김용관 기획조정관님 그런 뜻이죠? 네, 그 뒤로 회의가 안 열렸죠? 위원 회의를 할수 있는 그런데 왜 상황이 국민 됐습니다. 의견 수렴은 진행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제20조 회의록 등에 공개 있습니다.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끝난 후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회의 이후 속기록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러시면 곤란하죠. 지금 이 말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권한대행 혼자 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서 그 차기 회의에 보고가 안 돼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니, 왜냐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까 그 회의 운영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기 권한대행께서 지금 판단해 보세요. 속기록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겁니까? 지금 그 회의 날짜는 규정에 정하셨잖아요. 따라서 결국 차기 회의에 보고받지도 않았고 저도 지금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니,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이 끝나고 나서 규정하고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열 수가 없고, 위원회를 못 열면 차기 회의에 보고할 수가 없고, 그러면 속기록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결론 난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국민들과 저 뒤에 공직자들과 우리 보좌관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모순된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6월 28일에 의결된 범위를 넘어서는 국민 의견 수렴의 날짜는 혼자 지정했는데, 속기록은 보고를 회의가 안 열려서 못 받아서 못 준다. 지금 이런 모순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세부 계획을 다 의결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아, 절차 세부 진행을 계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결하셨어요? 예? 세부 계획 의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그 자료 국민 주십시오.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도 종전에 2018년도, 2020년에 준해서 실시하는 걸로 다 논의가 됐었고, 결국 그거에 따라서 거기 주된 부분에 대한 들어있는 의견을 하고 2020. 세부 계획이 지금 실시 중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속기록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 규정과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저기요, 오늘 지금 이것이 문제되는 건 몰랐는데 회의가 끝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아니, 다시 생각을 잠깐만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방송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궁금한 건 2021년에 그 당시에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한 순간 직무대행께서는 구체적으로 만약에 6월 28일 날 국민 의견 수렴을 며칠까지 한다. 이런 결정,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었으면 더 이상 나가시면 안 됐던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법률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모순적인 게 법률가의 답변인가? 저희가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6월 28일 의결에 국민 의견 수렴 날짜가 없었는데, 날짜 마감일을 지정하고 진행하셨다면 그것에 준해서 속기록 주십시오.
좀 둘, 그러니까 잣대를 좀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혼자 결정해서 날짜 지정하셨잖아요. 자격심사 일부 지금 들어갔죠? 네, 그러면 그런 결정 과감하게 하셨으면 속기록 주십시오. 좀 일관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지금 사고상태의 방통이라도 주십시오. 이거는 규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입니까? 아, 규정에 따른 원칙대로 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방통위가 사고 상태라 속기록 못 준다. 방송 장악을 진행하는 데는 그냥 임의로 날짜 지정하고 가고 이게 지금 뭡니까? 저희 방송 장악 시도한 적 없습니다. 그게 방송 장악입니다. 불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객관적으로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온 심사하고 와이프를 받아치셨어요? 나흘 심사했습니다. 나흘. 자, 저기 조성훈 사무처장님, 예. 예, 속기록 가져오세요. 속기록 가져오세요. 저희가 잠시 법안 심사하는 동안 권한 대행님과 그리고 조성훈 사무처장님과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잠시 회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 나가셔서 그 잠시 의논하시고 오시죠. 그리고 저희도 규칙 다 갖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 예, 지금 잠시 나가셔서 회의하고 오시고요. 저희는 진행하겠습니다.